네, 오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영혼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이제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떤 신화나 누군가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그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에는 보면은 어떤 그 종교가 탄생하게 된 그것에 대한 전설과 같은 신화 같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가 뭔가를 보여줍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 예를 들어서 불교의 석가모니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올라갔다. 이런 게 없어요. 다 모든 종교의 교주들은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부활한 것이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만이 유일한 인류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또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 부활한 거예요. 장차 우리 모든 사람에게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 부활입니다. 신자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생을 얻고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도 부활하게 되는데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가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부활은 과거나 미래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질병으로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무남동녀 12살 먹은 딸이 병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인이란 그런 성에 살던 그 과부의 아들, 남편도 없고 그 아들 하나 의지하고 사는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사건이 성경에 기록됐어요. 신약에도 그 외에도 사도들을 통해서 구약에도 보면은 죽은 자가 살아난 그런 일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거나 미래의 부활이야 오늘 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부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때요? 육신은 살아있으나 그 영혼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육신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와 허물로 그 영혼이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이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나사로처럼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거나 어떤 일로 인해서 죽음의 그림자, 어둠의 그림자, 슬픔의 그림자가 가득한 죽은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가 죽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의 꿈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꿈이 없는 인생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가정이 죽어 있고 육체가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경제 생활이 완전히 경제가 죽어 있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상실한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죄의 허물로 죽은 내 영혼도, 그리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내 육신도, 그리고 어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우리 가정도, 그리고 꿈과 소망을 잃어버린 내 인생에도 다시 여러분 겨울에 이 여러분한테 잎이 떨어지고 모든 것이 나무가 보면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면, 봄이 되면 다시 싹이 나고 또 꽃을 피우는 것처럼 여러분 죄 허물로 죽어 있는 영혼, 우리 죽어가던 육신, 우리 가정, 내 인생과 삶에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은 오늘 그런 부활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망을 희망으로 뿐만 아니라 슬픔을 기쁨으로, 어둠을 빛으로,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었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가정에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삶의 부활을 경험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삶 속에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권능과 그 역사를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과 삶에 그분을 영접하는, 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 달려가가지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러니까 말은 마지막 날에는 그렇게 살할 줄 믿습니다. 아니다. 오늘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부활의 능력을,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장차 주님처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내 인생과 삶, 내 가정 속에서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혼을 죽지 않는 영생을 얻는다고. 그럼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나사로가 살아났고, 나인성 과부의 딸이 살아났고, 아들이 살아났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병으로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게 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살아난 소망을 얻게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에 모시면 죄와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에 모시게 되면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질병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소망을 갖고 일어나게 되고, 이런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도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같이 합니다. 우리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네, 이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그러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네, 부활신앙이란 게 뭐냐.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습니까? 진짜 믿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좋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산 거,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는다 했네. 그럼 제가 하나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 죽어 있는 것들을 지금도 살리실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걸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에 죽어 있는 것들을 살리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을 못. 부활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 가지가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게 이게 부활신앙이요.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여러분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병든 몸을, 그리고 나의 자녀들, 나의 죽어있는 꿈, 내 인생 가운데 모든 죽은 것들을 다시 살릴 수 있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지금 죽어있는 것들을 지금 살릴 수 있다고 믿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은 체험하지 못해. 지금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죽은 가운데서 살릴 수 있다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있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오늘 여기 보면은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어디로 갔냐면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냐면 마르다에게 너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주여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송장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지금 돌을 옮겨 놓으라는 네 오라버니를 살린다고 그건데 송장 썩은 냄새가 난대. 아, 도저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요?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지 않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뭘 믿으면? 내가 오늘 내 오라버니 죽은 오라버니를 살릴 거라고 믿으면 너는 네 오라버니가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병으로 죽어가는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병든 몸을 살릴 수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에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경제생활에도 모든 영역에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살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삶 속에서 부활의 이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 세 번째 여러분 어떻게 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죽은 것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때 부활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앞에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오라버니를 살려달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오라버니를 살려준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으면은 그 나사로는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는데 회당장인 야이로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딸이 병으로 죽어갑니다. 지금 당장 오셔서 살려주옵소서.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가고 있는 동안에 열두혈을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치료가 돼가지고 지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네 딸을 살리리라. 당신의 딸이 죽었다 해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내가 너의 딸을 살리리라는 걸 믿기만 하라고. 그래서 이제는 포기하려고 했던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갔더니 거기서 여러분 죽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내가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죽은 걸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기도할 때 부활의 놀라운 이 권능과 능력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니?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지금도 죽은 걸 살릴 수 있다고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께서도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기도하옵는 것은 여기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였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그런 것들이 죽어있을 때 이걸 살리기 위해서는 내 삶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이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겠느냐.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 지금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신 다음에 무덤, 그 이제 돌을 옮겨놓은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소리를 외치셨습니다. 그러자 무덤 속에서 수의를 입고 온몸을 꽁꽁이 묶였던 나사로가 거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죽은 것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절망 가운데 있는 자가 다시 살아나서 꿈을 갖게 됩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5절의 말씀, 네, 보겠습니다. 이 귀가 이게 지금 우리 방송실 너무 멍멍합니다. 제가 지금. 네, 이게 뭐냐면 소리가 웅웅거려서. 자, 37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용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제 에스겔 37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제 그래서 어때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거니까
사람으로 하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환상 가운데 어디로 데리고 가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 보니까 어떻게 어떤 골짜기가 쫙 펼쳐지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골짜기에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송장이 썩어서 살은 어디로 녹아져 가버리고 거기에 해골바가지 뭐 그 뼈다귀들만 그냥 얼마나 그런 시체의 그 뼈다귀들만 가득히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야 능히 뼈들이 살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사람이 지금 금방 죽었으면 살아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완전히 이 사람이 죽어가지고 다 시체는 썩어서 어디로 가버리고 뼈다귀만 남았는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뭐예요? 이 뼈들이 살겠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예요. 하여튼 저는 보면 대답을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아주 지혜롭게 대답해요. 주께서 아신다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 이 뼈들을 향하여서 내가 말하는 걸 대언을 하라고. 그러면은 이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이 다시 살리라.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보겠습니다. 이 에스겔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아 다시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대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니까 이 말씀을 뼈들이 들었는지 이 뼈들이 어때요? 타닥타닥 막 붙으면서 사람 모양으로 쫙 연결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위에 뭐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쫙 그냥 사람 모양으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고 예수님이 외치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여러분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들으면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으로 죽어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들을 때 암병이든 무슨 병이든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질병으로 죽어갈 때 여러분이 어떤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아주 고통과 좌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죽은 그 뼈다귀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그 시체가 사람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죽은 것들이 살아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나의 삶 속에 그런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려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 37장 5절로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좀 키워줘 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10절에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뭐라고요? 살아났어.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죽은 것이 살아납니다. 이 성령님 안에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잖아요.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다 죽은 것이. 이제 여기 뭐냐면은 10절에 그 뛰어나와봐요. 에스겔 선지자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을 하고 생기와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했더니 그 명령대로 대언했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살아나더라 그랬어요. 이 생기란 말이 뭐냐면은 구약의 이 생기.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후, 불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 생명이 없던 흙으로 만들어낸 인간이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의 생명이 되었다겠죠. 여기서 이 생기란 말이 뭐냐면은 르하우락에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서 그러니까 대연하의 사방에서 불어와서 생기가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죽은 것이 살아난 역사. 이 신약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했죠. 거기서 영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이 성령을 퓨누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뭐냐면 바람과 같다, 생기와 같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여기서 이 생기는 바로 성령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셨는가? 로마서 8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런 말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근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라고요? 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를 무엇으로 살렸냐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내 죽을 몸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혼이 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병으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사람이 살게 되고 성령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 이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 가득했던 그 가정에 다시 부활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살리냐? 성령으로 여러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삶 속에서 부활의 그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길 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곳에 여러분 죽은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여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다 사모하고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주님께서 뭐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돼요.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살립니까? 이런 인간의 의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힘으로 능력으로 안. 그러나 오직 나의 영, 나의 신 하나님의 성령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부활은 과거에 있었고 또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이 사건이 과거나 미래에서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려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고, 예수를 살리신가 하나님 살리신다는 그걸 믿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살리는 능력, 죽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여 받게 되면 내 삶 속에서 매일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내 삶 속에서 죽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 허물로 죽어있어요. 여러분은 육신은 살았지만 영혼이 죽어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잃어버리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성령을 여러분이 사모하고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